네, 안녕하세요. 리비르입니다. 리비르의 뭐였냐 이거. 게임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팩토리 타운. 팜이랑은 전혀 관계없었네. 저기 지금 마침 감자가 완성이 되네요. 그래서 감자를 지금 캐서 감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가 이제 쌓이면은 드디어 이 채소 수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된 채소 수추를 그대로 여기다가 보내줘야 되는데, 식료품 시장을 그냥 옮겨줍시다. 어차피 얘가 제일 비싼 녀석이기 때문에, 제일 비싼 녀석을 도와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24씩 벌린다. 끝내준다, 진짜. 시장 레벨을 좀 올려야 될것 같아요. 37이라 가지고 소비 속도가 좀 낮습니다. 시장 레벨을 4로 올렸습니다. 소비 속도가 조금 빨라졌지만, 그래도 채소 수트가 5단계짜리라 가지고, 이래도 조금 많이 낮긴 하네요. 그 다음에 저거 과일 주스, 같은 분류까지 하면은 이게 이걸 소비하는데 걸린 시간이 걸려가지고 다른 종류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아유 죄송합니다. 샌드위치? 샌드위치는 어떻게 만들지? 샌드위치 한번 볼까? 샌드위치를 만들려면은 아유 빵이랑 치즈랑 치킨이 필요하네. 끔찍하다 진짜. 아침 아침. 그리고 지금 저거 업데이트 됐으니까 그 다음 내가 작업할 녀석은 이제 임업 좀 하자. 그리고 이제 방금 저거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분류기가 이제 되거든요. 나 분류기 어디서 쓰려고 했었냐 근데. 아까 내가 어디서 쓰려고 전편에서 전전편인가 전전전편인가 아니면 언제였는지 몰라도 내가 분류기를 쓰려고 했어. 아 맞아, 여기서 쓰려고 했었는데 지금 잘 해결됐지 이거. 너도 여기서 이거 좀 가져와서 이거 좀 작업해라. 나무 바퀴를 여기다 팔아도 되긴 하는데 이건 딱히 지금 필요는 없고, 이제 여긴 또 불이 문제야? 솔직히 이거 석탄만 어떻게 좀 가져오면은 석탄 저기 있다. 그러면은 잠시만 취소하고 석탄만 캐가지고 살림 됐다. 좀 멀긴 하지만 석탄이 꽤 오래 가요.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나 여태까지 조선술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게 어디다 써먹는지를 모르겠어요. 배를 살수 있기는 할 텐데, 솔직히 배를 쓸 바에는 그냥 다리로 연결해 버린 터라. 지금 당장 제가 이제 할 거는 채광도 좋지. 채광하자.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철판을 만들도록 합시다. 대장간. 철광석과 석탄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최고의 지역이 있다니 기가 막히는구만. 여기 보시면은 대장간이 있습니다. 대장간을 설치를 해줘요. 이렇게. 가로등. 옛날에 가로등이 있었나? 철판 보면은 철광석과 연료와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사람을 한 명, 두명 뒤에다가 잠시만 돌리자. 세 명, 네명한 다음에 철광석 캐고 석탄 캐면은 만들어지고요. 만들어진 거는 따로 빼서 창고에다가 쑤셔 넣어주면 됩니다. 잠깐 하나만 더 만들어서 여기다가 옮겨주고, 사람을 한 명, 두 명, 세 명, 네명한 다음에 여기서는 잠시만 한 개씩 필요하네 얘는. 그럼 한 개씩만 설정해서 집어 넣어라. 해서 만들어진 못은 또 여기서 따로 보관을 해줍니다. 창고도 복사를 해서 설정을 해놓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철판과 못이 쌓이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석탄과 철광석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는 정말 좋아요. 지역이.
이 맵이 지금 목화는 좀 부족하지만 저 대장장이 쪽에서는 부족함이 없네요. 그다음에 이제 돌벽돌 좀 있냐?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오케이. 인원이 이제 100명이 됐습니다. 좀 이제 넉넉하게 작업 좀할수 있겠네요. 그러지나 이놈의 주방은 아직도 지금 택도 없이 부족한데, 이거 빨리 하는 방법은 쭉 연결해요. 그 다음에 사람을 여기다 배치해놓고 석탄을 안에다 집어넣으라고 하면은 석탄이 알아서 굴러갑니다. 굳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석탄이 자동으로 안으로 들어가요. 참고로 이 활성 장치의 단점은 컨베이어를 굳이 쓰는 이유는 몇몇은 컨베이어가 작동 안 하는 데도 있고 무엇보다 활성 장치는 위로 안 올라가요. 컨베이어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활성 장치는 오로지 그 평지와 아래로 내려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 이 정도 진행이 됐으면은 다음 단계를 또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가 남았냐? 지금 아직 철도 지금 진행 중이고 지금 빨간색도 상당히 지금 많아요. 지금 운 좋게 지금 망토를 개발하기 위해서 망토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의류 작업으로 상당한 양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한랑 20개씩 무려. 크, 짭짤하지 진짜. 이거 행복도 높으면 또 이게 또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행복도를 위해서 다른 작업도 좀 해줘야 될것 같아. 곡물 있는데 농장 하나 복사해서 여기 좋다. 주택 옮기자. 농장에서 빼고 베리 빼고 국물만 해서 공부를 이렇게 해달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형 블록 아래로 한 번, 두번 해줘가지고 급수도 뽑아줍니다. 좋아요, 아주. 나중에 이제 곡물이 바닥나면 알아서 얘가 이제 캐서 다시 이거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이제 농장에서 곡물을 뽑아낸 걸로. 자, 이거 여기다 설치해버리면 얘 둘이 막히지 않나, 이거? 맞네, 이거 막혀버리네. 어쩔 수 없이 여기 사람으로 해야겠다. 농장에서 나온 곡물을 뭘로 만들 거냐면은 빵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재분소 어디 갔냐? 아 여기구나. 빵 밀가루. 이 높이가 달라가지고 얘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참 씁쓸한데 잠시만. 아니면은 지금 요거 두칸 때문에 한칸 때문이구나. 그러면은 이 정도는 얘로 낮춰요. 그러면은 다시 아까 재분소 어딨어? 오케이.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지만 높이가 똑같아져서 이제 바로바로 왔다 갔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밀가루를 주방에서 빵으로 만드는데 다른 거 없나? 밀가루로 만들 수 있는 거? 사과파이? 와, 씨, 뭐가 필요한 게 많냐? 아유, 뭐야? 빵? 밀가루 하나, 감자 하나? 여기 밀가루 두 개, 아니 밀가루 두 개가 낫지 그냥. 뭐하러 어디서 또 감자를 구해와? 어디서 구해와 감자를? 이렇게 밀가루 넣어주면은 빵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저 석탄 좀 어떻게 좀 가져오지? 저 석탄 겁나 많다. 저 석탄 겁나 탐스럽죠? 저 석탄을 가져오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했지만은 활성 장치로는 내리막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하는 작업하는 방법 꿀팁 알려드립니다. 일단은 꿀팁까진 아니고 약간 조금
약간 뭐라고 해야지? 속임수 같은 거라고 할까? 속임수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자,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올려요. 가지고 왔으면은 이제 여기서 또 한 칸씩 한 칸씩 내려. 오케이. 컨베이어벨트로 위로 올리는 것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활성 전체가 연결이 됐던가? 일단 해보자. 노동자는 여기서 가져다가 하나 집어넣어. 그러면 위로 쭉 올라가요, 얘가. 그래서 활성장치를 타나 안 타나 내가 기억이 잘 안 나. 어, 타네. 굳이 여기를 전체를 다 저 레일 깔 필요 없어요. 레일 비싼데 활성장치는 기껏해 나무밖에 안 한단 말이야. 아하, 이건 또 빠져나가는 길이라고 안 되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얘가 자동으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편리. 그러면 이제 빵이 나오죠. 빵 나온 거는 여기서 뽑아서 저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집어넣냐? 저기로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위치가 썩 좋지 않다 이렇게 해주자.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빵을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겠죠. 겁나 기괴하지만 어떻게든 작동합니다. 이렇게 해서 빵도 팔 수 있어요. 빵이랑 이거 채소 수치랑 따로 분류하기 때문에 판매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별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더 벌 수 있어졌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만드는 게 이 게임의 묘미예요. 근데 이게 제 가장 재밌는 거야. 이 작업하는 재미예요, 이 게임은. 슬슬 이것도 이제 나무가 멀어가지고 지금 오래 걸리죠? 그럴 때는 잠시만 이거 작업만 한번 해주고 옮기자. 다 옮겨 자리를. 어? 했어? 오케이 됐어. 그러면은 개발하던 거는 저장이 되거든요? 나무 있는 위치로 다시 옮깁시다. 나무 좀 짭짤한 대로. 여기 괜찮나? 감자잖아. 물이랑 나무랑 같이 있는, 아니면 여기를 조금 더 가까이 지을까? 여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 일단 지금 꽉 찼네, 다들. 여기로 하자. 일단 제재소. 하나. 제재소. 둘, 종이 만들고 가운데다가 학교. 여기서 아까 개발하던 거 뭐였냐? 철도였냐? 어, 화면은 철도 개발하던 게 아직 남아있죠. 만약에 업데이트 돼가지고 이거 개발하던 게 복구가 안 됐다면은 굉장히 많이 슬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만 캐자. 산림감독원 이제 캐라. 이거 작업해라 이제. 이걸로 나무가 자동으로 캐지거든요. 하나 더. 이렇게 하면 나무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동전을 클릭하면은 이게 동전 소비량이랑 생산량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로 또 내가 지금 동전이 지금 손해보고 있는 게 아닌지를 또 확인해 볼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면은 당장 뭔가를 중단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건 올라가야 돼요. 아, 그리고 기자가 언제 이렇게 됐냐? 약국과 의학이 추가됐네요. 집을 좀더 세우자 이제. 여기 벨리 좀 이제 좀 치우자. 집 세워야 되니까. 귀한 자원이지만 지금 딱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집을 두 채나 지을 수 있는 장소고. 집두 채를 더 지어야 되는데 어디다 짓냐? 이거 허브, 가운데 있는 이 허브가 문제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지금도 이제 이거 허브도 캐긴 캐야 되거든요? 허브 자원이 지금 여기 널널한가? 널널하면은 얘 다 밀어버리자. 여기 널널하지 않으면 얘들 다 캐야 되는데 안 널널하다. 지금 저거 귀한 자원이다. 이거 허브. 그러면은 허브를 다른 장소에 좀 일단 지금 옮겨놔야겠다. 인원을 총동원해가지고 인원들을 엄청나게 총동원시켜서 창고에다가 일단 다 박아놔야겠어요. 창고 위치는 대략 한 이 정도 해가지고 사람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허브캐 허브가 귀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후반 자원이거든요. 아, 지금 사실 이거 영상이 상당히 길어졌네. 이거 작업하느라. 일단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네, 다음은 다음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뿅!